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아, 지금 도자기 쌍공럭스가 너무 사기적이라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 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쌍공 증강 삭제됐습니다. 네, 이제 럭스덱 누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꾼 덱을 할 때 제가 늘 빨강색을 많이 골랐었잖아요. 그것도 현재 올파랑색이 제일 좋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사기적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핫픽스를 먹는 바람에 노릴만한 덱이 사라졌습니다. 자, 한번 주는 대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요네가 나왔잖아요. 자, 이럴 때 그냥 머리 비우고 요네 덱을 가면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요네를 최근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빌드업으로 쓰다가 버릴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요네 나오면 그냥 요네 덱 가시면 됩니다. 자, 럭스 얘기하니까 럭스 바로 나왔고요. 근데 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쌍공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빌드업으로는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들고는 있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필연이 너무 사기다 보니까 너프를 또 먹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덱이다. 자, 처음부터 그 야스오 이성이나 아리 같은 게 나와 있다면 노려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노려볼 덱은 야스오 이성이니까 필연, 그 다음에 가렌페어에다가 리븐 나왔으니까 이야기꾼 한번 노려보고요. 자, 숲지기 유닛은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고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방랑하는 조련사를 먹기 좋은 판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필연이라 사신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너지가 하나씩 부족했잖아요. 이럴 때 방랑하는 조련사를 먹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필연덱을 갈 거냐 사신덱을 갈 거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네 사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웬만하면 필연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다리우스 넣는 걸 제가 조금 깜빡해가지고 늦었습니다. 빨리 넣어가지고 지금 배치를 했어야 돼요. 자, 이제 필연덱 같은 경우는 일단 연결하는 건 똑같습니다. 처음에 야스오 쓰레쉬를 연결했다가 세트가 나왔을 때 쓰레쉬 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아펠리오스 캐리가 조금 약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캐리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필연의 좋은 유닛이 신드라랑 그 다음에 세트가 있잖아요. 그 두 마리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두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빌드업이 뭐가 있냐면 킨드레드한테 블루 지팡이템을 줬다가 신드라한테 넘기고, 자, 방템 같은 경우는 야소한테 줬다가 쓰레쉬한테 넘기고, 뭐 이제 공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애쉬 같은 거, 아펠리오스 같은 거 줬다가 세트한테 넘기면 됩니다. 자, 물론 지금도 아펠리오스랑 쓰레쉬를 삼성을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거는 정말 잘 나올 때,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딱 알맞게 나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고일드 너프를 먹었어요. 자, 기존에는 야스오한테 가고일을 주면서 빌드업을 했지만 지금은 가고일을 줘봤자 그렇게 크게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자, 물론 이제 가고일밖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벨트랑 망토가 있잖아요. 자, 기존에는 가고일에 워모그를 갔다면 지금은 워모그 가고일보다는 태블망, 뭐 아니면 네셔의 이빨, 이온 충격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도 쓰레쉬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와야 돼요. 자, 못 갖고 왔으면 이제 워목으로 가는 건데, 자, 물론 이제 지팡이를 갖고 오면서 이온 충격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워모가 더 셉니다. 자, 이온 충격기는 조합이 갇혀졌을 때쯤부터 좋아요. 자, 요즘 나오는 덱 자체가 치유 감소 효과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블망 각을 본다고 한 거고요. 자, 태블망을 만들지 못할 것 같을 때는 레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펠리오스는 약간 아펠리오스 캐리로 가는 것보다는 레드를 묻히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야소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되네요. 네, 야소끼리는 연결이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일단 사신대회 갈 건 아니지만 케인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활용한다면 자, 피관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인이 빨리 나왔으니까 다리우스한테 들어가 워목으로 넘길 수도 있기는 해요. 어차피 케인덱 안 갈 거라면 케인한테 아이템을 빨리빨리 주고 빌드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에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리우스 이성이 붙었으면 그냥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 자, 필연덱은 너프를 먹고 여전히 뭐 쓰레쉬 앞에 삼성 찍는 리롤덱으로 가도 되지만 그냥 피관리 쩍쩍하면서 신드라 세트 캐리로 가는 게 7필연이 빨리 들어가는 게 더 좋아졌다. 자, 그리고 아이템도 기존 가고일 야소 운영보다 차라리 태블망 이온 충격기, 뭐 워모그 이런 아이템 운영이 더 좋아졌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템을 먼저 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덱을 가냐에 따라서 아이템 선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망토랑 조끼가 있으니까 태블망 이온 충격기 각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저거는 패스하고 내셔의 이빨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신덱을 갈 거였다면 스테락을 고르면서 요네한테 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신덱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드라 캐리를 위해서 내셔의 이빨을 고른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는 무슨 행운을 먹으면서 연승하면서 갑니다. 자, 사신덱 갈 거면 영감적인 빔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신덱이 아닙니다. 지원 상자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덱은 체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신드라 캐리니까 그냥 성배로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성배가 지금 당장이 좀 별로예요. 자, 일단 레벨업하면서 일라오이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게 7피련이 들어가기 전까지 일라오이를 통해서 파수꾼 그리고 이제 비전 마법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일라오이를 잡아주세요. 이제 빌드업하는 아이템이 만약에 아펠리오스 아이템이라면 그때는 일라오이랑 같이 케이틀린을 쓰면서 저격수의 혼령을 받는 빌드업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셔의 이빨이기 때문에 이번엔 저격수가 필요가 없을 확률이 좀 커요. 자, 일단 신드라 하나 보고서 성배를 고르긴 했지만 성배가 이제 오른쪽 두 칸, 왼쪽 두 칸, 그러니까 총 다섯 마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배치한 유닛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 덱은 AP 유닛이 많이 없습니다. 뒤에 배치할 유닛도 많이 없고요. 빌드업이 이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정석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훈련봇을 골랐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냥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7피련으로 가는 거니까 그 중간에 피관리가 잘 될 것 같은 빌드업과 아이템을 소모를 해주는 겁니다. 자, 템도 있잖아요. 제가 신드라 블루가 효율이 좋다 보니까 많이 줘봤거든요. 근데 블루 효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스킬은 자주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팡이 템만 많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연원 갖고 오면서 블루인데 써보니까 블루보다 지팡이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 보여서 지팡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몇 번 더 해보고 판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도 되기는 합니다. 자, 일단 당장에 신드라가 있는 상태였다면 대천사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드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 이온 충격기를 먼저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아까 그 이상한 행운 운영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8연승 아니 9연승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패 운영을 선택하지 못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때문입니다. 자, 스매시 나왔고요. 자, 이러면 이제 5피련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넣어줘야 돼요. 5피련 들어가는 순간 바로 훈련복까지 피련 효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피련 6 이상부터는 피련 유닛만 더 집어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5피련의 저격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저격수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5피련의 쓰레쉬 이성 2개 뭐 이런 느낌이 더 낫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흐웨이가 좀 빨리 나왔고요. 자, 이러면 일단 사신 좀 내려주면서 5피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원래 저격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일단 저격수 괜찮아요. 자, 애쉬 버릴 거니까 애쉬한테 성배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흐웨이가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좀 해볼게요. 흐웨이가 최종 조합에 들어가진 않아요. 혹시나 우리가 8레벨을 찍고 8레벨을 빨리 찍었으니까 4원짜리 유닛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신드라가 잘 나온다. 그럼 신드라 삼성각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리우스보다 오히려 케인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시너지 두 개 챙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애쉬 버릴 거니까 그냥 애쉬한테 아이템을 넣어놓을게요. 자, 쇼진의 내셔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쇼진의 내셔 있잖아요. 흐웨이한테 줬어도 됐어요. 흐웨이도 그만 버릴 거니까. 근데 애쉬가 더 먼저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애쉬한테 주는 게 맞아 보여요. 자, 이겼으니까 팀으로 바꿔주면서 이자 챙겨주고 스택까지 쌓고요. 자, 최강의 듀오도 괜찮아요. 아, 근데 지금 사신 문장이 나와서 살짝 고민되거든요. 재활용 쓰레기통을 먹으면은 또 이제 필연 문장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사신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드라 나왔으니까 아이템 교체. 애쉬를 뺄 거니까 아필리우스까지 빼주면서 저격수 다 빼는 겁니다. 사신 후웨이 한번 가볼게요. 어, 그리고 보니까 7피련이 되죠. 자, 어떻게든 7피련이 들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빌드업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괜찮은데요? 자, 일단 사신이 추가 효과에다가 출혈 데미지까지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 이제 흐웨이가 광역이다 보니까 그 광역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케인을 우리가 원래 버리려고 했는데 케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케인 템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밤의 끝자락에 특포 이렇게 가볼게요. 아, 그리고 맞아, 연결도 야소 쓰레쉬로 바꿔야 됩니다. 야, 이번에 헷갈려가지고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밤끝에 특포로 가고요. 자, 7피련이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유닛을 뺄 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9레벨을 빨리 간 다음에 넣겠습니다. 자, 원래 최종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7피련 오른 이게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9레벨 갔을 때 5코 이성 나오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신 문장 두 개나 먹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킨드레드 들어가면서 사사신이 되는 거고 7피련 사사신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9레벨을 바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일라오 이렇게 버리던가. 내가 위대한 축복을. 아, 그냥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쓰레쉬한테 아이템도 넘겨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스택 있잖아요. 이거 지금 3스택인데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건 대기할게요. 자, 필요한 유닛 써야 될 때 그때 활용하겠습니다. 자, 방금 일라오이를 버리지 말고 그냥 바로 9레벨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흐웨이의 저 패시브도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레벨을 찍고 더 세게 넣어주면서 5코 유닛을 한 마리 찾은 다음에 여기다 올려놓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늦었어요. 뭐 세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 자, 우리가 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22원 주고 살게요. 그리고 이거 흐웨이 있잖아요. 이거 복사하는 거 유닛 말고 이렇게 아이템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복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몇 턴 만에 복사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 판의 최종 조합은 세트가 나왔을 때 아펠리우스가 제일 필요 없으니까 아펠리우스를 버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빈 자리마다 세트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 유닛 하나, 네, 그리고 오른 하나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이 이제 들어가면 거대 개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지기를 받을 수가 있으면서 아이템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줘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제 이번 판에 유닛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상대방이 삼성이 아니기 때문에 견제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그냥 찍으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상대방이 찍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성인 상태로 먼저 만났으니까 저분이 빨리 찍은 다음에 남들을 죽게 만든다. 자, 이것도 전략입니다. 자, 일단 네 턴 지난데도 복사가 안 됐죠? 자, 템은 이제 케인 이성을 찍으면 줘야 되는 템. 자, 피읍템이 없으니까 피읍템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피읍템을 만들 수 있는 건 피바라기 아니면 정의의 손길인데 지금은 정의의 손길이 맞아 보여요. 그래야지 나머지 거학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거학은 신드라 말고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롤토체스가 재밌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맨날 정석 덱만 하고 1티어 덱만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덱들을 다 하고 난다면 살짝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방랑하는 조련사 같은 거 골라준다? 내 머릿속에 모든 덱들이 있는 상태에서 더 먹게 되면은 뭔가 이상적인 조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유닛들 다 가져갔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10레벨까지 바로 가는 것도 좋은데 돈 쓰겠습니다. 이성작이라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 나왔고 쓰레쉬 이성. 엄청난 잠재력이군. 라카는 이성이 붙어도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너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고요. 템도 없고요. 자, 일단 아펠리우스는 지금 이성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붙이지 말고요. 자, 아지르 같은 경우 흐웨이한테 들어가 있는 템 넘길 수 있으니까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그냥 팔겠습니다. 흐웨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산드라는 일단 도자기 받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 보고요. 비전마 없어도 들어가 있고 그냥 이성 먼저 나오는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세트 나왔습니다. 이제 아펠리우스 교체. 근데 파수꾼을 반드시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야, 일단 케인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성을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케인을 붙이려면 리산드라를 버려야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안 버릴게요.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이기면 아펠리우스 버리고 사겠습니다. 자, 우선 6턴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복사가 안 됐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이템 모루 그리고 뭐 유물 완제템 이런 이제 상자에 따라서 턴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걸 전부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흐웨이 일성이 지금 딜이 제일 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사사신 유지하면서 흐웨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세트한테 줄 수 있는 템을 갖고 오겠습니다. 인피로 갈게요. 어, 자, 복사 됐다. 7턴이네요. 아니, 이러면은 유물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피바라기 대체로 쓸 수 있는 죽죠. 세트한테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원한 겨울이나 영혼의 형상 둘 중에 하나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저격수의 집중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딜이 모자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앞라인이 살짝 모자르니까 세트한테 줄 수 있는 정령 형상으로 갈게요. 이제 후반 왔을 때는 영원한 겨울보다는 오히려 정령의 형상이 더 나아요.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아지르, 흐웨이 이런 것들 많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영원한 겨울 같은 경우가 별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야, 근데 이게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등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리산드라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어? 아지르 2성? 자, 이거 지금 아지르가 당장에 2성이고 이제 더 이상 흐웨이를 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지르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드라를 좀 나중에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드라 세트 캐리 간다고 했는데 신드라가 2성이 붙기 전에 오코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오코 캐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쇼진, 사신, 네셔 이렇게 가고요. 자, 거학은 그냥 그대로 신드라한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신드라는 거학 효율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한 마리를 잘 잡는 건데 거학 들어가면 더 잘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덱의 단점이 여러 마리는 잘 잡지만 한 마리를 잘 못 잡는다, 탱커를 잘 못 잡는다, 그거를 신드라가 보충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10레벨 갈 수 있으면은 사숲지기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유다. 자, 치감템이 없으니까 이거는 테블망으로 갈게요. 조합은 그냥 여기서 끝. 신드라만 찾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 상태로 1등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아지르도 뭔가 안 하는 것 같지만 되게 센 유닛이거든요. 아지르 스킬이 뭔가 빅토르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세요, 세요. 셉니다. 필연 사신덱. 자, 다만 필연은 항상 어떤 특정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7필연 들어가서 이렇게 고밸류 섞으면 알아서 세니까 정답 없이 나오는 대로 가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